그냥 쭉 읽지 마시고 읽으면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노래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들어보면서 그렇게 읽어보시면 좀 색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책, 김이나의 작사법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이게 뭐라 적혀 있냐면,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는 일상의 언어들, 김이나의 작사법. 출판사는 문학동네입니다. 표지가 노란색으로 예쁘장하게 되어 있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있는 부제 부분이 은박으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은박으로 예쁘장하게 찍혀 있는 이런 책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은 작사가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닥 관심은 없었습니다만, 이 책을 사게 된건 앞서서 제가 김이나 작가님의 보통의 언어들이라는 책을 소개하는 리뷰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사려고 들어갔는데, 이 책하고 두 개를 세트로 사면 조금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세트로 샀습니다. 그 보통의 언어들을 읽고 되게 감성적인 글을 잘 쓰셔서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작사법은 무엇일까라는 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읽어보니까 제가 그닥 관심은 없었던 분야이긴 합니다만, 그 음악산업에서 이 작사가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대략적으로 엿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습니다. 참, 이 책을 보고, 제목을 보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책 제목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쓴다?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멋지다. 그만큼 자기 직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갖고 있는 프라이드가 강한 그런 것 같아서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읽는 동안 이제 그 전부 다 노래가 한곡 소개가 되면서 왜 그런 작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짤막짤막하게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 몰랐던 노래들도 많이 알게 되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가사를 보고 궁금해서, 아, 이런 노래도 있어 하면서 들어본 노래들이 좀 있습니다. 들어봤더니 나름 꽤 괜찮다 싶은 노래도, 그래서 몰랐던 노래들을 알게 되는 계기도 좀 됐었고요. 제가 김이나 작사가님의 가사를 아는 거는, 알고 있었던 거는, 그 중에 그대를 만나라고 하는 이선희 씨의 노래 가사는 김이나 작가가 썼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죠.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는 제 가요 성향을 말을 하게 될것 같은데, 이선희 씨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인천 전문대 8호학번이거든요. 근데 이선희 씨께서 인천 전문대 84학번이시죠. 물론 이제 과는 다릅니다. 저는 기계과였었고요. 이선희 씨는 환경공학과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저의 대학 1년 선배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저는 여자 가수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가요를 부르는 여자 가수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학교 차원에서 하는 체육관에 이제 다 신입생을 모아놓고 이런저런 행사를 하다가, 여러분들의 선배 이선희 씨입니다 하면서 나와가지고 제 얘기도 부르고 이렇게 노래를 한 두세 곡 정도 부르셨 기억이 나는데, 그때 되게 놀랐었어요. 와, 정말 노래 잘하는구나 라는 것도 처음 느꼈었고, 제가 그렇게 잘 부르는 노래를 그렇게 직접 들으면 몸에 소름이 돋을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라고 물어보면 항상 저는 이선희 씨입니다. 근데 얼마나 제가 좋아하느냐면, 그 제가 취미 삼아서 전각이라는 걸 한다는 거는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제가 유튜브 영상, 제 채널에 보면 이제 몇개 작품도 올려놓고, 그 촬영해놓은 것들, 그리고 관련된 이야기도 좀 했었던 기억이 나니까. 최근에는 그 BTS를 돌에 새긴 것도 영상도 올려놓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이선희 씨도 이렇게 새겼었어요, 돌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이제 그잘안 보이시겠습니다만, 노래 가사를 새긴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는 이렇게 이선희 씨의 사인도 넣었었고요. 여기다가는 제 나름대로 이선희 씨의 이름을 한자로 이렇게 표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영상을 좀 촬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새길 때는
예, 그때는 제가 영상을 찍어놓은 게 없어서 그걸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걸 뜬금없이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이선희 씨의 노래들을 좋아하는 노래들 중에 딱 꼽아라고 얘기를 하면, 물론 이선희 씨 노래 다 좋아요.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참 아름답다라고 느꼈던 노래들은, 저는 어쨌든 딱두 곡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유명하죠. 이선희 씨의 인연, 그리고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이렇게 두 개인데, 여기 좀 보시면, 요쪽면은 잘안 보이실 것 같긴 합니다만, 초점이 잘안 잡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여기 이선희 씨의 인연이라는 노래 가사 일부분을 적어 놓은 거고요. 네. 요쪽면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쪽면은 이선희 씨의 노래, 그 중에 그대를 만나를 새겨 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선희 씨 얼굴과 노래하는 이선희라고 새겨놓은 면이고요. 그리고 이쪽 면은 이선희 씨 얼굴을 이렇게 새겨놓은 면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선희 씨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 어쨌든 가장 가사가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노래를 김이나 작사가님께서 작사를 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더 관심을 좀 갖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사실 작사법을 알려주는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작사가 아니다 보니까, 작사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 책이 작사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께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쪽 분위기를, 전반적인 느낌들을 스케치하듯이 알수 있고, 그리고 김이나라는 작가가 노래를 만드는, 그러니까 가사를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의뢰를 받고 어떻게 가사를 만들고, 만드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가사들이 최종적으로 노래가 완성이 되는 과정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사진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도 들어가 있고, 간단하지만 이렇게 삽화도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사를 이렇게 전문을 실어놨습니다. 실어놓고 짤막하게 뭐라 해야 되지, 작사 노트? 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는지라던가, 아니면 이 가사의 특징이 무엇인지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다가 전체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칼 노란색을 쓰셨네요. 제가 노란 잠수함인데. 자,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 자체는 사실 작사를 공부하실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글쎄 뭐 특별하게 관심 없는 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가볍게 에세이 읽는 느낌으로다가 읽으실 수 있고요. 특히나 모든 내용들이 김이나 작사가님께서 작사하신 거긴 하지만, 어쨌든 대중가요를 소개하는 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김이나님께서 작사하신 노래들을 가사 전문을 포함하고 있고, 가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썼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서 그 노래들을 찾아서 들어보는,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못 찾는 노래들이 없죠. 여기서 소개한 노래들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것들은 유튜브에서 몇 곡을 찾아서 들어봤는데 다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음악도 찾아서 듣는 그런 재미도 좀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이라기보다는 이제 저의 눈길을 끌었던, 그리고 관심을 좀 갖게 했던 그런 문장이 한두 군데쯤 있어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전부 다. 13페이지. 나는 작사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져본 적이 없다, 라는 문장으로 이 프롤로그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조금 넘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간절하게 음악 일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불확실한 자신의 재능만 보고 현실을 포기하는 사람이 간절한가? 아니면 현실을 챙겨가며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멀리서부터라도 그 일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간절한가? 나는 간절하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급하기만 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 그런 사람들은 쉽게 환경을 탓하고 잘된 사람들에게서 다른 외부적인 이유만을 보며 결국에는 쉽게 포기한다. 그럴 만도 하다. 당장 하루하루가 당신을 죄어올 텐데 어떻게 마냥 재능이 터지기만을 기다리며 한 우물을 팔수 있겠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핏줄 부자가 아닌 다음에야. 이게 김이나 작사가님께서 작사가가 되기 전에 계속 이제
일을 해왔던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그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한 번도 꿈을 위해 무모해진 적은 없다. 즉,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차근차근 도전을 했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모하게 덤벼본 적은 없다. 그러니까 되게 신중한 타입이라는 얘기인 거겠죠.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꿈을 향해 돌진하고 좌우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한 방향으로 쭉 가. 근데 사실은 그게 되게 무모한 짓이거든요. 저도 좀 그런 면이 좀 있었어요.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벌어지도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결코 쉽지 않은, 그리고 오히려 가능성이 너무 낮은 방법이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김인하 작가님은 어려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아셨던 꽤나 신중하고 영리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간절하게 포기할 수 없었던 거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꿈은 포기하지 않은 정말 멋진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55페이지군요. 55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무엇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사실 이제 저야 뭐 연예계 쪽은 잘 모릅니다만 주위에 정식으로 노래를 발표하는 가수들은 꽤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잘 되지 못한 거죠. 그냥 음반만 냈고 나 가수야 이거인 거죠. 저도 그렇게 따져보면 저도 작가입니다. 저도 90년대에 대학 교재로 쓰이는 책들을 적어도 네다섯 권은 냈었고요. 2012년도에도 책을 한권 냈었습니다. 글쓰기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근데 사실 그것뿐인 거죠. 무엇이 된다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는 것.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저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책은 뒤에 이제 추천사라고 그러죠. 추천사를 봐도 추천의 글이라고 적혀 있는 페이지를 봐도 되게 대단한 분들이 많으세요. 첫 번째 추천사는 김용택 시인님의 추천사고요. 두 번째는 작곡가 김형석. 이분이 김인하 작가님을 작사가의 길로 인도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수 아이유 씨가 추천글을 쓰셨고, 그 다음에 작사가 양재선 씨, 그리고 가수 겸 작곡가인 윤상 씨, 역시 가수 겸 작곡가인 윤종신 씨, 그리고 작가이자 평론가인 허지웅 씨까지 추천의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대중문화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 우리한테 익숙한 사람들이 추천글을 써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사실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뭐냐면, 작사가가 노래에 말을 붙인다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글잘 쓰는 것과 전혀 다른 거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 생각이 좀 났었어요. 제가 예전에 2006, 7년, 7, 8년 그때쯤에 집에서 회사까지가 너무 멀어서 다니던 사무실에 다 먹고 자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빈 사무실에 저 혼자 있다가 한쪽 방에 들어와서 자고 이제 그렇게 생활하면서 주말에 집에 오고 그랬었는데, 새벽 시간에 이제 심심하니까 심야 라디오를 듣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들었던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최윤영이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진행했던 프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진행했던 거다 기억을 하는데,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연을 보낸다 그러죠. 한번 써서 보냈었어요. 그랬는데 읽어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이니까 참여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제 거가 방송을 탔죠. 그런데 듣는데 좀 놀랐던 게 뭐였냐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랬거든요. 누군가가 사연을 올리면 작가들께서 약간의 윷문이라고 그러죠. 글을 좀 다듬는 거. 그렇게 해서 방송을 나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쓴 글을 그대로 읽더라고요. 유무를 전혀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쓴 글이 글로다가 읽을 때는 전혀 그런 걸못 느꼈는데, 방송 진행자가 그 글을 읽는데, 발음이 꼬이는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아나운서면, 글을 소리내서 읽는 거에 꽤나 훈련이 잘된 분일 텐데,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내 글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 봤어요, 그때. 그래서, 써놓은 글들을 그때 이제, 발음이 꼬였던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다른 글로 좀 바꿔보고 이러면서 좀더 발음이 수월한 단어나 문장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연습을 좀 했었고, 그러려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제가 방송 나갔던 것들을 다 녹음을 했었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처음에 이제 초반에 몇 번을 못 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녹음을 해서 들으면서 조금씩 더 바꿔 써보고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많이 좀 글이 좀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제가 쓴 글을 읽으면서 일단 발음이 꼬이는 일이 없는 정도까지 수정하고 훈련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쓴 글을 다른 분께서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읽어보시더니, 글이 되게 부드럽게 잘 읽힌다 라는 평가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글쓰기는 훈련이고 또 하나 글쓰기는 목적을 갖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선택되는 단어나 문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특히 노래라고 하는 거는 대체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수필이나 산문이나 에세이 같은 것들보다는 짧을 수밖에 없고, 시하고는 또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읽는 맛으로다가 쓰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다가 보는 맛으로다 쓰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뭐냐면 멜로디에 얹혀서 나오는데, 그게 사람 귀에 얼마나 잘 들어가느냐거든요. 가사가 좋은 노래가 따로 있잖아요. 가사가 좋은 노래들은 그렇게까지 한 방에 빵 터지고 인기를 끌지 못할지 몰라도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이 가사를 곱씹게 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되면 정말 그 가사 덕분에 노래가 오랫동안 롱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단순하게 가사의 힘만은 아닐 거고, 멜로디와 가사와 노래 부르는 가수와 뭐, 음악 연주하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것다 이렇게 어느 잘 맞아떨어지느냐, 얼마나 잘 합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른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글과는 정말 다른 글쓰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작사가들은 그 나름대로 꽤 의미 있고 즐겁고 행복한 직업을 가진 게 아닐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이 책은 읽는 방법은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쭉 읽지 마시고 읽으면서 이 책에서 소개하는 노래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들어보면서 그렇게 읽어보시면 훨씬 더책 읽는 재미가 좀 색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이나의 작사법,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는 일상의 언어들,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함이었습니다.